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밤 10시 4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인데요. 요번엔 아편은 명약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편이 마약이잖아요. 마약이지만 명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기는 떼놈은 아편과 비단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속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럼 중국 사람이 왜 그렇게 아편과 비단을 좋아하느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비단 장사 왕서방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크로드란 말 여러분들 들어봤죠? 실크로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서 기차를 타고 저 모스크바로 간다 하면은 중국 대륙을 관통하잖아요. 부산서 열차를 타고 저 파리 프랑스 파리로 간다 해도 중국 대륙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 횡단 열차죠.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중국 대륙을 반드시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중국 대륙을 거치거든요. 아마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실크로드라는 게 뭡니까? 비단길이잖아요. 그 비단길이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비단길이 났다고 하죠. 그런 연유 때문인지 하여튼 떼놈이 아편과 비단을 좋아한다. 이런 속담 아닌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시절에 그 영국과 아편 전쟁을 벌여가지고, 청나라가 또그 영국한테 항복을 했죠. 여러분,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그 많은 대국이지만, 영국이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잖아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인데, 영국이. 근데 그렇게 그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한테도, 청나라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이 그렇게 미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은 넓고 인구는 많지만 미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왜그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됐냐면은, 영국 상선이 아편을 싣고 옵니다. 아편을 배에 가득 싣고 와서 이 청나라에다가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문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청나라가.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 상선이 그렇게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하던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영국이 아편 전쟁을 저그 전쟁을 벌인 거 아편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일명 아편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무릎을 꿇었죠. 그래가지고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내준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 자유무역항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잖아요. 원래 홍콩이 중국 영토인데, 영국한테 홍콩을 띄워줘가지고, 홍콩만은 자유무역항이 됐었다고 말이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 아프간이 있었던 그 상황을 그 유튜브로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아편을 많이 재배한다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국가가 가난하고 돈 나올 곳은 없고 뭐 20년 30년 계속 전쟁은 벌이고 하니까 그놈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이라도 심어가지고 그이 양귀비라도 심어가지고 아편을
외국에다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아편들을 많이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는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도 아편을 많이 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국가도 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돈 나올 곳이 없는데 계속 30년, 40년 전쟁은 하고, 그놈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아프간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도 30년, 40년 전쟁을 하다 보면 가난해지는데, 원래 가난했던 나라가 30년, 40년 전쟁을 하는데 그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편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제 그 어느 방송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취재한 게 이제 유튜브로 나오는 걸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경찰이 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이 양귀비 재배하는 거게 보이면은, 양귀비 재배하는 밭이 보이면은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대를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꽃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꽃이 떨어지고 양귀비 열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농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니, 양귀비 재배를 막는 거는 우리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은 우리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니냐. 우리는 뭘 먹고 살으라고 이러냐.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편이 말이죠. 아편이 사실 마약이기도 하지만 명약이기도 한 겁니다. 아주 명약, 특효약이기도 했다 그 말이죠. 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언제 내가 2차 접종을 끝냈느냐면 8월 28일. 8월 28일 날 2차 접종을 끝냈어요. 끝내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갈때이 타이레놀을 구입해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접종을 했으니까 고통이 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사 말에 그랬습니다. 1차에 맞았을 땐 고통이 심하게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2차를 맞았을 땐 그렇게 고통이 안 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차에도 심한 고통이 올수 있으니까 미리 타이레놀을 준비해라, 그러더구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달라고 하니까 타이레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 대신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날 밤에 이 치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왼쪽 그 어금니 윗부분을 그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준비했던 진통제를 먹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증이 귀신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밥을 잘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진통제나 아편은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고통만 임시로 못 느끼게 할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큰 병이나 이런 거는 이 진통제는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고통만 없게 할 뿐이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고통만 느끼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병이 아닌 소소한 병은 말이죠, 이 진통제라든가 아편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고 심신이 편안해지니까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아서 아주 그 괴로움을 느끼고 하면 자연 치유력이 이렇게 그 힘을 잃는데 고통을 못 느끼고 이렇게 편안한 심신 상태가 되면은 자연 치유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임시적인 통증만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치통이 생겼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아주 치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맞아가지고 치통이 생겼던 건데 진통제를 먹으니까 치통이 아주 완전히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은 지가 한 2, 3일 벌써 경과가 됐는데도 완전히 지금 치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양귀비 재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맞기 때문에 양귀비 재배를 일절 못합니다. 아편 재배를 일절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귀비는 그 아편을 생산하는 양귀비가 아니고 그냥 화초. 아편을 생산하지 않는 그냥 화초 양귀비가 있어요. 그냥 화초 양귀비 꽃이고. 지금은 전혀 그 아편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단속이 느슨하던 조선시대나 일제 때는 아편을 재배들 했거든요. 거기서 그 어르신들이 나한테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편이야말로 아편이 마약이지만 그러나 또한 아편이 아주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속이 심하던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는 집에서 아편을 재배했다는 거예요.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그 아편을 채취, 양귀비에서 그 아편을 채취해가지고 집에서 그 비상약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아편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집에 비상약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 아주 큰병 아니면은 아주 큰병 아니면은 아주 큰 병은 뭐 아편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편도 하나의 진통제니까 병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아니니까 큰 병은 아편으로 안 되겠지만은 웬만한 그 소소한 병들은 아편을 한 두세 번 먹으면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쪽같이 고통도 안 느끼게 되겠지만, 그, 심신이 편안해지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소소한 병은 아편 한 두세 번만 먹으면은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편 중독이 되는 게 뭐냐면 아편 중독이 되는 게 습관적으로 계속 먹어서 아편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만 먹지를 않으면 습관적으로 복용만 하지 않고 한 두세 번 먹게 되면 웬만한 소소한 병들은 다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노인네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직도 내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옛날 노인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편이야말로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편에 대해서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끝내고 나니까 굉장한 치통이 왔다. 그래서 그 진통제를 먹고 치통을 가라앉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양귀비 얘기를 했고 아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편은 마약이지만 명약이기도 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